그래, 얘들아. 더운데 고생 많다. 도시락 갖고 왔어. 업첼리.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화이트 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는 라켓을 빨리 빼는 빠른 테이크백과 또 테이크백에서 세팅하는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을 치면서 라켓을 빨리 빼란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그만큼 빠른 테이크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가 동호인분들 공을 치는 걸 보거나 또 제 레슨 할 때도 라켓을 빨리 빼라고 주문을 드리면 라켓을 어떻게 빼놓냐면 자 백스윙을 다 하고 다운스윙까지 시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동호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까지를 빨리 해놓고 공이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테이크백을 다운스윙까지 미리 해놓고 공을 한참 기다리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고요. 또 멈춘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스윙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또 결과적으로 강한 공을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테이크백을 빨리 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공을 칠 준비를 완벽하게 빨리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다운스윙까지 빨리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일시정지 라켓 머리가 하늘을 본 상태에서 이 일시정지 동작까지를 빨리 하란 게 바로 테이크백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테이크백을 빨리 해라 라켓을 빨리 뒤로 빼라 라는 네, 정의입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보여드리면 빠른 테이크백의 잘못된 예죠. 빠른 테이크백을 하는데 라켓이 다운스윙까지 해놓고 공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자 라켓을 빨리 빼는 대신 다운스윙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잘못됐죠.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잠깐 뻣뻣하고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스윙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빠른 테이크백, 라켓 머리가 하늘을 본 상태에서 백스윙 과정에서 잠깐 일시정지하는 동작 여기까지의 빠른 테이크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럽죠. 이렇게 라켓 머리가 하늘을 본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시켰다가 공이 오면 드랍을 시켜서 스윙을 해줘야지 이 스윙의 탄력도 생기고요. 또 스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부드러운 공을 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테이크백은 다운스윙까지 해놓는 테이크백, 백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테이크백을 빨리 하란 말은 백스윙 과정에서 일시정지 동작, 이 동작까지 빠르게 하란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테이크백과 일시정지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 보통 이런 일시정지 동작이 없으면 공이 오면 그 공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돌리다가 스윙을 하시죠. 일시정지 동작이 없이 이렇게 돌리다가 스윙을 하면 뭔가 잡아치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요. 또 공이 오면 치기에 급급합니다. 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항상 공이 강하든 느리든 항상 나는 예를 들어서 시속 10km의 속도로 백스윙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이 빨리 올 때도 시속 10km로 돌리다가 치고요. 공이 늦게 올 때도 시속 10km로 돌리다가 스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일시정지 동작이 없어버리면 자 공이 맞고 슬라이스인 경우 아니면 공이 천천히 오는 경우는 자 시속 10km로 돌리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안 왔을 때 나는 시속 10km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타점이 잘 흔들리죠. 삑살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공이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시속 10km로 빼서 내 스윙만 가져가 버리면 공이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빠른 테이크백과 일시정지 동작을 활용하시면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시정지 동작 테이크백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이 오면 이 일시정지 동작 테이크백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이 조금 느리게 온다면 여기서 2초 3초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공이 오면 드랍시켜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이 빠르다 그러면 테이크백은 똑같이 항상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고 빠르면 이 일시정지 동작 구간을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공이 빠르면 테이크백 바로 돌아서 나오시면 되고요. 테이크백 바로 돌아서 나오시면 되고요. 공이 느리다면 테이크백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드랍시키고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빠른 테이크백과 일시정지 동작을 연습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을 칠 때 자 단계별로 보시면 테이크백, 다리 움직이고 드랍, 스윙, 백핸드도 마찬가지고요. 빠른 테이크백, 일시정지 다리 움직이고 드랍, 스윙 요런 동작이 나오겠죠. 요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아, 내가 공을 뭔가 잡아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른 테이크백 뭔가 공을 기다렸다가
잡아친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일정한 타점을 가져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